중국 축구는 꽃! 안녕하세요, 꽃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중국을 완전 씹어먹고 있는 최강 중원 듀오에 대해 한번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국 리그에서 가장 핫한 선수는 누군가요? 현재 중국 리그에서 가장 핫한 선수 중 한 명을 뽑아보라고 하면 이번 시즌부터 중국에서 뛰기 시작한 손준우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손준우가 중국에서 그렇게 잘하나요? 네, 중국 리그를 완전 씹어먹으면서 소속팀인 산둥 루넝이 1위로 올라섰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네요. 손준호 같은 경우에는 K리그에서도 원래 잘했던 선수였으나 지난 시즌 커리어 최정점을 찍으며 K리그 MVP까지 차지했었죠. 정말 당연하게도 손준호에 대한 중국 클럽들의 러브콜이 쏟아졌고 약 60억 원의 이적료를 기록하며 산둥 루넝으로 이적했습니다. 산둥 루넝은 지난 시즌 FA컵에서 우승했지만 리그에서는 5위에 그쳐 선수 보강이 필요했는데요. 특히 1800분 이상의 출전 시간을 기록한 펠라이니와 모이세즈가 산둥의 중원을 책임졌으나 펠라이니가 공격적으로 올라갈 경우 커버해줄 만한 실력 있는 수비형 미드필더가 딱히 없었기 때문에 손준호를 영입했던 거였죠. 가뜩이나 모이세즈는 윙어 게데스와 함께 브라질의 코로나 상황 악화로 인해 소속팀으로 합류하지 못했던 나머지 아직까지도 단 한 경기도 뛰지 못하고 있네요. 아무튼 손준호의 합류 덕분에 펠라이니는 마음 놓고 전방으로 올라갈 수 있게 됐고 중국 수비진을 피지컬로 찍어 누르며 절정의 득점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리그 14경기 동안 9골을 넣어 득점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펠라이니는 공격수인지 미드필더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골을 많이 넣고 있네요. 또한 손준호도 수비형 미드필더임에도 불구하고 세트피스 키커까지 맡아 14경기에서 2골 4도움을 올렸습니다. 손준호가 산둥 루넝에서 모든 경기에 출전해 가장 많은 출전 시간을 기록하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핵심 자원인지를 단적으로 알 수가 있죠. 이러한 맹활약에 중국 언론도 패스면 패스, 가로채기면 가로채기, 완전 중원의 지배자로 거듭나고 있는 손준호를 극찬하고 있습니다. 특히 손준호와 펠라이니가 동시에 선발 출전했던 최근 5경기에서 모두 이길 수가 있었고 중국 리그 A조에서 최소 실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조 1위를 두고 경쟁하고 있는 광저우 FC보다 조금 앞서고 있는 형국입니다. 아무튼 조만간 모이세즈가 합류하게 되면 산둥의 중원이 더욱 강화될 텐데요. 산둥 루넝이 임금 체불로 인해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출전 자격을 박탈당했기 때문에 손준호를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 못 보는 게 상당히 아깝네요. 과연 이번 시즌 산둥 루넝에서 손준호와 펠라이니가 얼마나 더 활약할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자, 지금까지 중국을 완전 씹어먹고 있는 최강 중원 듀오에 대해 한번 말해봤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